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의 체포와 함께 도망갔던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이며 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전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확인한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성령의 임재와 능력도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능력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루신 진정한 평강을 누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신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할 능력도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도마의 뒤를 따라다니는 별명은 항상 의심 많은입니다. 이것은 그 25절 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던 말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의심한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하고 포기하기보다 의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동일하게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를 8일 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꾸짖지 않으시고 직접 내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씨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분명히 깨닫는 은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은 버리십시오. 우리의 의심까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하루도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많은 표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의심받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증거를 제시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 속에 진정한 평강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평강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통해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고 믿는 자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